기자 연기했고 베테랑 2에서 정의 부장으로 돌아온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렇게 꽉 채워주셔가지고요. 제가 일주일째 후원 구독이 필요합니다를 외쳤더니 아침에 나올 때 저 이렇게 나왔거든요. 반반지로 나왔는데 드디어 후원 물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저희 뜨거운 사람으로 계속 무대 인사 다닐 수 있게 여러분 좀 그 애그지수 계속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오랫동안 무대 인사 할 수 있대요. 그래서 실제 관람 하신 분들만 들어가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. 아시겠죠? 네. 네, 감독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베테랑2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 금쪽 같은 시간 저희한테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만든 사람들한테 너무 특별한 것이 9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1편이 나왔을 때 너무 뜨겁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만들 수 있었던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우리 만든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 마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. 혹시 여기 군인 계세요? 군인? 아, 이거는 안 계시는구나. 여기?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? 어디 부대인데? 예. 아무튼 저 군인분들 되게 이렇게 금쪽같은 시간, 정말 금쪽같은 시간 내서 와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9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던 그 모습보다 더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고 그리고 더 성숙해서 돌아와 주신 우리의 주인공 서도철영사 황정민 배우님 소개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황정민입니다. 고맙습니다. 시간 내서 이렇게 베테랑2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연휴가 거의 다 끝나가죠. 네,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하시는 일 정말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무대 인사 다닐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소노를 연기한 정혜인입니다. 저는 진짜 이 순간이 너무 오기를 기다렸어요. 무대 인사, 영화 촬영하면서도 언젠가는 무대 인사 하겠지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관객 여러분들과 또 배우분들과 감독님 이 순간, 이 시간들이 꼭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이 입이 계속 귀에 걸리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 뭐 이게 이상한 웃음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네, 하도 영화에서 계속 눈깔이 이상하게 떠가지고 덕분에 너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면서 무대 인사하고 있고요. 운전하시고 오신 분들은 안전벨트 꼭 매시고 또 택시 타시는 분들도 안전벨트는 꼭 매셔야 돼요. 이렇게 하니까 무슨 공인 멘트 같은데 계단도 조심하시고요.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. 그리고 저희 영화 베테랑2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기를 바라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새우깡이에요? 잠시 하나 볼게요. 헤이 오빠! 뭐야?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안에 과자 들어있어요. 우와, 대박이다 진짜. 여러분 저 오늘 가족 관객분들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또 특별히 더 감사하고 그리고 극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.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좋으세요? 네,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이 감사의미로 베테랑 티셔츠를 준비했거든요. 선물 나눠드리고 그리고
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